지난 2월 20일 탭스 시험에 여자 성우가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었었죠. 3월 시험에도 그 동일한 다른 분이 계속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서 바로 그 동일한 성우분이 녹음한 모의고사 풀세트 MP3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댓글에 MP3 링크를 달아드렸고요. 스크립트가 포함된 모의고사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와 기존 성우분 MP3의 링크도 또한 함께 달아드렸습니다. 기존 성우분과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유의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새로운 성우분의 발음은 미국 남부식 억양이 살짝 섞여있는 액센트입니다. 그렇지만 탭스는 항상 미국식 학술 영어를 지향해왔고요. 정책적인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성우가 새로운 분으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막 갑자기 토익처럼 영국식이나 호주식 영어 발음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번 새로운 분도 남부식 억양이 살짝 섞여 있기는 하나 본인 스스로도 그 점을 인지해서인지 최대한 표준어로 발음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고요. 일부러 더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껴지는 기존 성우분 대비 특징적으로 다른 점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R 발음입니다. 예를 들어 요 문장을 기존 성우분은 It's great how tough situations bring families together. 이렇게 great, bring, together 일반적으로 발음해 주시죠. 그런데 새로운 성우분은 It's great how tough situations bring families together. Great, together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R 발음은 좀 더 안쪽으로 굴리는 경향이 있죠. 또 이 문장을 기존 성우분은 I wasn't too impressed by the 3D experience. 이렇게 impressed, 뭐 experience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반면에 새로운 성우분은 I wasn't too impressed by the 3D experience. 이렇게 살짝 또 더 굴리시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AE와 같은 모음 발음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성우분은 이 문장을 No, I don't. Is this related to the last exam? The last exam. 이렇게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반면에 새로운 성우분은 No, I don't. Is this related to the last exam? 이렇게 exam 이런 식으로 모음을 조금 안쪽으로 굴리죠. 또 이 문장을 기존 성우분은 Everywhere in Texas in the South And also Arkansas and Missouri. 이렇게 Texas in the South 발음하시는 반면에 새로운 성우분은 Everywhere in Texas in the South and also Arkansas and Missouri. In the South, South 이런 식으로 또 발음이 안쪽으로 굴려서 발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모든 발음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간혹가다가 나오는 경향인데요. NG, 한국말로는 이응 받침을 그냥 N으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을 기존 성우분은 So, If our viewers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발음하시는 반면에 새로운 성우분은 So if our viewers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Viewers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이런 식으로 coming 이런 식으로 G 발음을 약간 묵음 처리해 주시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억양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릴렉스 되게 무르르듯이 약하게 발음하시는 경향입니다. 이거는 앞선 발음들에서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기존 성우분은 While many residents have been satisfied with this form of welfare 좀 더 이렇게 모든 음절들을 딱딱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시죠. 그런데 새로운 성우분 같은 경우엔 While many residents have been satisfied with this form of welfare Satisfied with the form of welfare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좀 확실치 않게 발음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발음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귀를 쫑긋 세워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약간씩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 풀버전을 직접 들어보시면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3월 시험 어떤 성우분이 나올지는 모르나 누가 나오든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셔서 본인의 실력만큼 100% 발휘해서 응시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자, 매 시험 직후 저희가 직접 정답을 복원해서 드리고 있죠. 직후에 정답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시험 직후에 업로드 해드리는 정답 복원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월 시험 정답은 만점 성적표로 모든 문항 검증이 되었고요.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탭스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 영어 노베이스 탈출 공부법, 그리고 탭스 각 목표 점수별 맞춤형 공부법 영상들을 꼭 보셔서 내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효율적으로 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모두들 3월 시험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